넷에 나온 걸로 쓸 거야. 178. 내가 넣기를 하는데? 아니 컸을 수도 있지. 본명이 민기인데요. 그래서 네. MG라서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망고라고 망고 뭐 망고 망기 민기 네. 그래서 아니, 오늘 되게 너 망고처럼 오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나는 좀 어깨가 넓다. 그래서 그 셀럽파이브 네. 무대 너무 흥이 넘쳐가지고 너무 저도 보면서 막 빡빡 붙여줘요. 뒤에서 렌 씨의 엄청난 공연이 펼쳐지는데 우리 제이한 씨는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진짜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오늘은 밤이면 별이 되죠. 나의 집은 뒷고 뭐 잘가 별이 뜨지요.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Call me 로그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깊은 당신을 비춰 춤추는 작은 별속 봐라 나만 고양이
집에서 이런 거 해봤어. 집에서 이것도 해봤어. 아빠 사모. 지금 개발한 거야. 지금 개발한 거야. 저희도 한번 볼게요. 저희도 한번. 저희도 앞으로 앞으로. 저희도 앞으로. 앞으로. 자, 앞으로. 하나, 둘, 셋. 섹시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토끼는 멋진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언덕 위에서 잠을 자던 민토끼는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해치! 그때 민토끼의 멋진 심장이 밖으로 쑥 튀어나왔어요. 이를 눈치채지 못한 민토끼는 꽤 오랜 시간 꿀잠을 잤어요. 잠에서 깬 민토끼는 심장이 없어진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민토끼는 숲속의 가수였는데 다음날 콘서트가 있거든요. 심장이 없으면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민토끼는 잃어버린 심장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부가, 혹시 내 심장을 못 봤니? 천천히 찾아보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 헬스 마을에 도착한 민토끼는 운동 중인 헬스 마을 수호신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호랑이야, 혹시 내 심장을 못 봤니? 난 못 봤지만 괜찮을 거야. 넌 꼭 찾게 될 거니까. 이번에는 숲속의 작은 피자 가게로 오픈한 웰시코기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런, 심장을 잃어버렸구나. 혼자 찾기 힘들면 말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여우야, 혹시 내 심장을 못 봤니? 빨리 심장을 찾아야겠네. 나는 무엇보다 너의 건강이 걱정되는걸. 민토끼는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민토끼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를 듣고 걱정된 거북이와 호랑이와 웰시코기가 후다닥 뛰어왔어요. 같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있잖아.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무수히 많은 분홍 반딧불들이 다가왔어요. 꼬마 토끼야, 네 심장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줄게. 울지마. 분홍 반딧불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뚝딱뚝딱 심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용기를, 호랑이는 감성을, 웰시코기는 웃음을, 사망요는 행운을. 자신들의 심장에서 조금씩 떼어 반딧불들이 만든 심장에 넣어줬어요. 마침내 전보다 더 멋지고 튼튼한 심장이 완성되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드디어 민토끼의 콘서트 날이 되었어요. 민토끼는 친구들과 분홍 반딧불이들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레이디가 스키 됐을까? 스키 됐어. 스거코 스키 됐어. 다이환 됐어. 난데? 타다 스키잖아요 됐어. 난데? 다이환 타투 해봐. 난데 다이환? 스거코 아노 웃다모 조우주시 댄스모 조우주시 퍼포먼스가 혼돈이 이치방 스키 됐어. 소시때 화쇼모 이이시. 아, 나루도네. 세가코모 이이시. 메리가가노 이치방 스키나 교크 토카. 엣지 오브 글로리 됐어. 살려주다! 131.5. 나 어디 가나 탈 수 있겠어. 살려주세요! 와, 민긴 안 죽어, 너는. 시간이 모자랄 거야. 손을 잡아 with me, dance with me. Tell me what are you waiting for? 아, 좋아하는 옷들을 꺼내 입고서 말해줘.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너게 지금 붙어를 원할 뿐이야. 그대가 I'm
슬픔은 그대 것이 아니죠. 이젠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대.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실 건데 이게 길어서 위에서 막 찍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 위에서 찍기가 가능해? 그러니까 네. 막 엄청 정신사납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날라찍기 뭐 이런 거. 네. 사람 정신 소리 지르면서 진짜 닭처럼 하는 스타일. 네. 아, 써말 불러 봐요. 써말 불러 봐요. 1대1로 해야지. 1대1로? 아 1대1로요? 자 랜드 2대1 그러면 랜드 JR 한번 하면 지는 거죠. 구룸메 구룸메.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렌트. 자, 들어가. 준비. 자, 무서워가지고. 시작! 종이 알지? 어, 뭘 알아? 야, 잠시만, 뭐, 스톱. 야, 잠시만, 뭐, 스톱. 렌이 다리가 길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네. 여기까지 올라오네. 내 정수리 찍겠어. 자, 아론 가요, 아론. 아론은 더 안 되겠는데. 아론 가. 오야 잠깐만, 오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피아 있어요? 잠깐만, 숨한 번, 숨한 번.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와. 아, 와. 아, 아, 와. 아, 나간 거 같은데? 아, 이 나가면 지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야, 야, 이 정도면 무기야. 야, 이게 그러면 주먹이야. 주먹으로. 잠깐만. 야, 이거 봤어 지금? 나는 강이 이거는 내가 발이 불량... 너무 길다 근데 무릎을 갈았나 봐. 먼저 떨어지지. 무릎이 송곳이야. 선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갈 것 같은 멤버 아론, 랜 선배를 뽑은 이유는 무서운 거를 싫어한대요. 아, 맞아요. 무서운 네. 걸 싫어하고 무서운 것을 무서워한대요. 맞아요. 겁이 많은가 봐요. 네, 겁 많아요. 일단 어릴 적부터 무서운 영화 보는 건 좋아하는데 보고 나면 후유증이 심해요. 아, 맞아요. 항상 네. 아, 겁이 많구나. 네. 네. 그때 민들 아론 아론 얘기해 아론 자 이제 제가 아론 얘기해 아론 얘기해 그대로 한번 보여줘 렌 렌 얘기하면 안 돼 아론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거실에서 이제 누우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네.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렌 방에서 제가 네. 아 민기야 TV 보고 있는데 좀 조용해지면 안 돼 대답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뭐 하고 있구나 방에서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이제 꺼내고 영상 동영상 이제 들고 아론도 참 아론이다 정말 들어갔는데 얘기해도 돼 이거 얘기해도 돼 이거? 예. 아가 헤헤 괜찮아. 아가 헤헤 괜찮아. 이제 옷 안 입고 옷 안 입고 옷 안 입고 선글라스 안 끼고 뭐 할 수 있지? 거울 앞에서 막 혼자 막 혼자 막 근데 저 보자마자 갑자기 형 보자마자 갑자기 형 하면서 막 저 밀고 막 문 닫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지. 근데 조연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옷을 입고 하면은 이제 춤추다 보면 너무 더우니까 그치 덥게 되더라고요. 태승이 나면 샤워 또 해야 되니까 네, 덥고 네. 이제 또 여기가 무대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선글라스 그 마시는 음료도 시즌마다 좀 틀려요. 지금은 이제 지금 시즌에 이제 자몽 아, 좀 맞아, 많이 맞아. 먹고 아, 맞아, 왜 맞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좀 실증을 많이 내는 편이라 가지고 너무 한 가지만 좋아하는 그런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네. 그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자주 시즌마다 바뀌면서 여름에는 이제 아보카도 그 주스인가요? 네, 여름에 맞아, 아보카도 맞아. 주스 많이 먹어요. 봄에는 그 카푸치노가 있어요. 초콜릿 엄청 많이 들어간 거 그거 먹고.
페디스 전통의 지역에서 온 요리사는 바로 레! 아~ 자, 이거 뭐죠? 레는 그럼 요리를 잘 못해요? 네. 좀 못하죠. 좀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기도 하고, 네. 아니, 센스가 네. 다른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예. 네. 근데 데코레이션도 약간 여기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네. 조금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는. 아, 진짜요? 자, 사진 있다고 합니다. 숲속에 할로윈 나오려나? 아, 저 뭐야, 이거 피자야? 아, 저 뭐야, 이거 피자야? 저거는 초코피자를 만들어봤어요. 아, 초코피자? 네. 아, 초코피자? 네, 안에 이제 그 젤리랑 그리고 초코로만 이렇게 감량한 식품들. 너무 달겠는데요? 치즈 대신 이렇게 쭉 늘어나더라고요. 디퓨저라고. 그래서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갖고 위에다가 데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CG 아니에요? 아니, 피망으로 여기. 아, CG가 아니에요? 진짜 올리브예요? 네. 진짜. 저기 CG가 아니라고? 네, 피망에다 그 면발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건 숲속에 하는 생으로 피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밑에 있는 거 빵이에요? 생피망에다가. 아, 밑에 있는 거 치킨이랑요. 안에 치즈 들어가 있고 밥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 뭐죠? 우리 렌츠 생당근 지금. 아하, 일단은. 어, 지금 빵을 몇 개? 아, 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걸 뚫나요, 이거? 어! 나 한번 해봐. 지금 브로콜리 머리 위에 지금 치즈를 녹였어요 지금. 치즈랑 그 브로콜리 조합은 또 처음이니까. 30초 남아 30초. 30초. 자, 그냥 황제 펭귄 가을 축제가 봐. 속에는 그냥 특별하게 뭘 안 넣었어요. 아, 이것저것 넣으면 너무 그 조잡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는 자연입니다 같은. 근데 치즈 때문에 치즈가 간이 돼서 브로콜리가 생긴 아, 안 느껴져요. 맛있죠? 예. 네. 안 느껴져요. 맛있죠? 예. 네. 아 근데 의외로 의외로 네. 괜찮아. 진짜 맛있어요. 아니 치즈 때문에 네. 어 치즈 때문에 생 브로콜리의 그 느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맛있어. 여러분들 치즈를 많이 씹으셔야 돼요. 네 맞아. 괜찮아 생각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데요. 그렇죠. 맛있는데요. 아니 맛있지. 왜 맛있? 우리 저 만약에 삶았으면 더 맛있었을 거야. 엄청 못 먹을 맛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각 다 괜찮죠 생각보다. 아 어, 진짜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펭귄을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은. 아 이게 아, 이게 깨였어? 비주얼을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반 잘라서 제가 한 눈 하고 형님이 한 눈 하세요. 오, 야 뭐야 이거? 내가 이거 그 방금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모래처럼 떨어지는데? 너무 모래처럼 떨어지는데? 야 너 후추 진짜 잘 뿌렸다. 아 진짜요? 어 후추 뿌렸네? 야 후추 뿌려. 춤을 추죠 일지적이는 파란색 오계절이 심사다라 싸다라 싸다리 아싸다리 없는가 초생각 구간보다 생생한 육감을 새겨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 순진한 몸이 잠드니 거리 휘젓고 다니다 만나는 마지막 신호등이 붓는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거리를 걸었어 가다 보니 좀 낯설어 보이는 거 없던 보이 뚝 눈물로 나를 반겨 나 태양보다 뜨거워진 날 그녀의 가슴 안겨 지가? 자세히 말해봐 전우 씨가 한지 확실해? 예 전우 씨가 남긴 서찰이 발견되었답니다 따라와!
아 맞다 인사해라 룸메이트 내 친구다 안녕 나 민현이 친구 민기라고 해 잘 부탁할게 네 얘기 많이 들었다 야 근데 너 맨날 아니 이제 별로 없겠다 나 그렇게 당랄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모카오카메입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메뉴예요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哦，抱歉，老板临时有事出去了，你先坐着等一下吧。啊，不好意思，请问一下，你是不是来送药方的？啊，那药方能不能先借我看一下呢？